이건 맞아 죽은 여자예요. 자, 맞아 죽은 여자는요, 어떤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림 그리냐면, 두려움과 살기. 그냥 딱 두려움뿐이 아니라 잔인성의 살기죠. 자기 자신을 맞아 죽기까지 방치한 정도의 살기. 어마어마한 살기죠, 그쵸? 잔인하게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과, 또 하나,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그 학대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 지경이 된 걸 모르고 도망쳤어야 되는데, 또 도망도 못 쳤다면 그게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 잔인한 살기 가해자 에너지와 피해자 마음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, 그쵸? 그래서 그 가해자, 극강의 가해자, 피해자가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잔인성의 살기와 극강의 죽음의 공포가 공존하는 마음을 그리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청산할 마음은 무의식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, 나 자신을, 그리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, 살기와 공포 두 가지가 올라올 거예요, 보면. 그리고 아픔과 함께, 정치권에서 아픔과 함께 올라오면 그 마음을 인정하고 청산해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맞아 죽은 여자입니다.